관련해 윤상현이 의류업체 G사에게 9,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앞서 G사는 윤상현이 광고 촬영 이후 다른 캐주얼 브랜드 광고에 촬영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. 재판부는 윤상현이 G사의 캐주얼 브랜드 이미지와 중첩되는 또 다른 의류업체의 캐주얼 브랜드를 입고 광고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의류가 세미정장인지 캐주얼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모델과 소속사 입장에서 촬영을 바로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, 촬영분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9,500만 원이라는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.